창단식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진짜 사람이 14명밖에 없었어요. 오리붕대의 탑법이 정착이 된 거죠, 이제. 정말 짬뽕이 먹고 싶더라고요. 뭉클했어요, 내가. 정말 뭉클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소화했을 때 팀워크가 잘 강해진다라고 보거든요. 자기 역할들을 다 잘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우승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첫 번째 우승. 한없이 울었어요.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하니까 그 이후로 눈물이 말라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왜? 이제 너무 긴 시간이었잖아요. 4년 연속에 우승했거든요. 지금 멤버가 제가 볼 때는 그 멤버 같다고 봐요. 버나디나 같은 경우에 단독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안치홍 선수가 타격도 좋지만 아주 안정된 수비를 좀 해주고 있고 또 유격수에서는 김선빈 선수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좀 와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예, 김민식 선수죠. 도루 저진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간다면 최강 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최근에 정말 잘해주고 있고 그 우승을 정말 기다리다가 눈이 다 짓물렀어요. 야구파는 2등은 없습니다. 무조건 1등이에요. 우승. 제가 감독 시절에 순전히 그냥 그 순간의 감에 의해서 내는 걸로 이렇게 오도를 하는 기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 순간에 감각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그 생각 없이 그 순간에 그냥 투입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감은 어느 감독이든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김지영 선수를 내가 좀 그게 아마 많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감독이 돼서 연패에 빠져있던 오히려 이 선수가 뭐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헬멧을 때렸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피가 좀 났던 거예요. 병원에서도 다 아무 진단이 관계없다고 다 나왔고 뭐 때린 건 때린 거죠.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하고 사실은 좀 다혈질이라고 봐야죠. 그때는 상황에 맞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를 주지 못한 사람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살았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전부죠, 전부. 어려운 곳에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나를 응원을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용클리에 많이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거거든요. 우리 이순철 해설위원은 선수를 너무 많이 지적하기보다는 잘한 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해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